그런데 아마 처음엔 여러분들이 맑은 소리가 잘안날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턱턱 막힐 텐데, 그럴 땐 연습을 당장 멈추시고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 섬세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터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볼륨은 굉장히 작겠지만 손끝에 그게 최대한 힘이 빠진 상태가 됩니다. 이 동작에 먼저 익숙해지는 거예요. 손목의 스냅을 더해서 볼륨을 점점 키워보는 겁니다. 지금은 빨리 치는 것보다 한음 정확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섬세한 감각을 먼저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 손가락이 맑은 소리가 난다면 왼손, 오른손 순서대로 다른 음들을 한번 자유롭게 쳐보세요. 지금은 연주라는 생각을 지우고 핸드팬이 가진 맑은 소리를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호기심으로 말이죠. 방금처럼 규칙적으로 칠 수도 있고, 혹은 마음대로 칠 수도 있겠죠. 두 개의 음을 동시에 쳐보셔도 좋습니다. 볼륨 조절을 해서 아주 작게 쳤다가 점점 크게 소리를 내볼 수도 있겠죠? 핸드팬은 맑은 소리만 나도 재미가 생기니 스스로 어떻게 해야 듣기 좋은 맑은 소리가 날지 직접 두드려보며 자신의 감각을 깨워 보세요.